황선길이 부하 50여 인과 함께 무장하고는 곧장 태조를 해치려 하였다. 근데 이 환성길이 자신의 부하 50여 명을 무장시킨 후 세 나라의 왕을 죽이겠다면서 습격한 거예요. 영모 영모. 그렇죠. 심지어 왕건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환성길은 칼을 겨누면서 왕건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죠. 과연 왕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때 왕건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너무나 태연하게 환선길을 쳐다봅니다. 와. 그리고 왕건은 환선길과 수십여 명의 암살자에게 큰 호통을 치죠. 짐이 비록 신하들의 힘으로 왕이 되었지만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네가 감히 이럴 수 있느냐? 와. 이 환선길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건이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너무 당당하니까 환선길이 좀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혹시 주변에 매복한 군사 있는 거 아니야? 아... 깜짝 놀란 환성기는요, 재빨리 부하들을 데리고 부리나케 도망갑니다. 에? 그렇다면 진짜 매복한 군사가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건은 침착하게 그 기세만으로 영모자들을 물리쳤던 겁니다. 이야... 도망쳤던 환성길, 얼마 후 왕건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궁궐의 안전을 담당하는 장군조차 반란을 일으켰을 만큼 당시 왕건의 왕권은 불안정하고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왕건에게는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충성을 바칠 이들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심을 거듭한 왕건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자, 과연 왕건이 내놓은 특급 대책 제3비 신명숭성 왕태후, 그리고 제4비 신정 왕태후.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신명숭성 왕태후와 신정 왕태후 역시 부인으로 불렸겠죠. 이렇게 왕건은 네 명의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두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새 장가를 가는 것, 이게 왜 왕건의 특급 대책이었을까요? 왕건의 새로운 부인들, 이 부인들 역시 각 지방 유력 호족의 딸이었거든요.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한 배를 탄다는 거잖아요. 왕건이 호족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정략훈련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3비인 신명순성 왕태후는 대체 어느 집안 딸이길래 왕건이 혼맥을 만들었을까요? 자, 추신적을 보면요, 이 왕태후와의 결혼이 왜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순성 왕태후는 바로 이곳 충주 지역 호족의 딸이었습니다. 충주는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후백제와 신라로 연결되는 정말 교통상의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남한강을 끼고 있어가지고요, 수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죠. 자, 그리고 충주는요, 철이 생산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철은요,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농기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중간이네요. 그렇죠. 자, 이런 대단한 지역 호족의 딸이 바로 신명순성 왕태후. 혼인한 이후에요, 정말 왕건의 깊은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와. 제4비 신정 왕태후의 또 집안 배경은 어떨까요? 황해도에 있는 황주 호족의 딸입니다. 황주는요, 통해신라가 다스릴 때부터 북쪽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상주시켰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게다가 황주의 위치 보세요. 어느 쪽에 있어요? 저 개영. 송악. 바로 뒤잖아요. 왕건이 고려 남쪽에 있는 이 후백제와 맞서 싸울 때 황주 지역이 후백제와 손을 잡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개영 끝나는 거예요. 결국 황주 호족의 딸인 신정 왕태와의 혼인 꼭 필요한 세력이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호족 집안의 딸과는 반드시 결혼하는 정략 결혼의 방식을 왕건은 채택을 한 겁니다. 왕건이
두 명의 부인을 연달아 들인 시기쯤에 왕건의 가족 관계가 또 한 번 바뀌는 일이 발생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와, 아이고 아래가 또 생겼네요. 자, 왕건이 또 새로운 여인 정덕왕과 혼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엔 또 대체 어떤 호족의 딸이길래 왕건이 부인으로 들였을까요? 네, 사실 이 정덕왕후가 왕실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조금 남다릅니다. 정덕왕후는요, 왕건이 새로운 호족의 힘을 얻으려고 들인 부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진짜 사랑인가요? 사랑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부탁받았나요? 정덕왕후는요, 놀랍게도 첫째 부인인 신의 왕후와 같은 정주 유씨 집안 출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신의 왕후 집안은 왜 정덕왕후를 왕건의 부인으로 보냈을까요? 왕건과 신의 왕후가 혼인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자식 소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던 정주 유씨 집안. 그래서 정덕왕후를 뽑아가지고 왕건의 부인으로 다시 들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게다가요, 신의 왕후 집안에서 정덕왕후를 들이면서까지 후사 문제 노심초사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지? 왜냐면 왕건이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 이미 40대에 접어들고 있었거든요. 와. 결국 왕건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정해야 될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고려 최초의 후계자 문제로 고심에 빠진 왕건. 자, 그리고요, 모두가 주목하는 이 자리, 정윤. 고려 초기에는요, 왕위 계승권자를 발을정, 혈통과 후손을 의미하는 윤자를 써서 정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윤은 조선시대 세자와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세자를 정윤이라고 했어요? 고려시대. 당시 왕실에서는요, 누가 정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럼 현재 왕건의 유일한 자식은 누굽니까? 둘째 부인 장화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왕후가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정조, 충조, 황조 등 정말 다른 부인들의 집안이 장화 왕후를 견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건 역시 선뜻 이 왕후를 정년으로 선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고려 왕실의 후계 구도의 판도를 바꿀 일이 벌어집니다. 왕실 내 부인들의 이목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죠. 신명 왕태후 유 씨는 태자 왕태를 낳았다. 신명 왕태후는요, 왕건의 제3비였던 신명순성 왕태후를 말합니다. 결국 신명순성 왕태후가 다른 부인들을 제치고 아들을 출산한 겁니다. 자, 신명순성 왕태후는요,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는 어느 지역을 친정으로 두고 있다? 충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충주를 친정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집안의 힘이 약했던 오 씨, 장화 왕후의 아들 밀려나고 신명순성 왕태후의 아들이 정윤으로 책봉될 가능성이 높았죠. 맞네요. 이게 다 그 충주아우 때문일세. 어떻게 지가 감히 정윤의 자리를 볼 수 있단 말인고. 참, 기가 막혀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지. 예, 마마. 나도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네. 과연 정윤의 자리를 차지할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맏아들 왕후와 둘째 아들 왕태의 이파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자, 그동안 호족들과 그 신료들의 눈치를 살피던 왕건. 이 왕건이 신료들과 정윤의 자리를 놓고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왕무가 정윤이 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가문이 출중한 둘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하죠. 의견이 계속 충돌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 신료가 왕건의 앞으로 뚝 나섭니다. 그는 바로 고려에서 용맹하기로 이름난 장군 박술희였습니다. 이 박술희는요, 당시 고려에서 관료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품계인 대광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자 왕건이 깊게 신뢰하는 측근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리는 누군가를 정윤으로 지지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선 박수리가 왕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폐하께서도 두 분 태다마마 중에서 정윤을 잡아셔야 하옵니다. 폐하에 맞아들인 왕모 태자를 정윤으로 삼으시옵소서. 신료들은 왕모를 향한 박수리의 갑작스러운 지지에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면 박수리는 대체 왜 갑자기 왕모를 뜬금없이 지지하고 나섰을까요? 자,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정윤의 자리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 전에 장화왕후, 오시부인, 네. 이 장화왕후가 비밀스럽게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다? 박수리였어요. 장화왕후는요,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박수리에게 무언가를 내밉니다. 폐하께서 제게 직접 파사한 물건입니다. 물건을 확인한 박수리 화들짝 놀랍니다. 어허. 왕건이 선물한 물건의 정체는요, 고려의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왕건이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선물했다라고 한 건 장화왕화의 사이에서 낳은 맏아들 왕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요. 네. 그쵸, 그쵸. 유일한 거니까. 그렇죠. 박수리는 그런 왕건의 속들을 바로 이해하고 조정해서 왕건의 마음을 대변해서 왕무를 지지하는 의견을 냈던 겁니다. 네. 만약에 왕건이 대놓고 왕무를 정윤으로 책봉하겠소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싸움 나고 막 그리고, 난리 나죠. 들고 네. 일어나고. 그렇죠. 왕건이 이거 나주 호족편 들어준 거 아니야? 이런 오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건은 박수리를 앞세워서 정윤 책봉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왕건은 맏아들 왕무를 정윤으로 책봉한 이후에 드디어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생겼다는 생각에 든든해졌을 겁니다. 하지만요, 왕건의 계획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왕건은 더 원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철두철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왕건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의 왕후, 장화 왕후, 신명순성 왕태후, 신정 왕태후, 신성 왕태후, 정도 왕후, 현목태 부인, 전목 부인, 동양원 부인, 승목 부인, 천안부 원인, 흥복원 부인, 후대량 원 부인, 대명주 원 부인, 광주 원 부인, 소광주 원 부인, 동상원 부인, 여하 부인, 동상원 부인, 여하 부인, 대하서 원 부인, 소서 원 부인, 서전 원 부인, 신주 원 부인, 월화 원 부인, 소광주 원 부인, 성부 부인, 유성부 원 부인, 월경 원 부인, 목량 원 부인, 해량 원 부인. 아, 힘들어. 자, 그러니까 신의 왕후부터 마지막 부인까지 29명. 와. 왕건은 29명의 여인을 드릴 때까지 혼인 정책을 통한 호족 포섭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왕건에게는요, 총 29명의 비가 있지만 신의 왕후와 장화 왕후를 제외하고는요, 누가 먼저 왕건의 부인이 되었는지 정확한 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건과 후대 왕들의 부인 수, 이게 얼마나 차이 날까요? 왕건을 제외하고요, 고려 역대 왕, 이 역대 왕이 드린 부인의 평균 수는요, 3.2명. 아, 압도적이라는 얘기죠. 우와. 그런데요, 왕건이 혼맥을 만들어 가는 중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왕건이요, 지금의 평양인 서경으로 행차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서경에 도착한 왕건의 뒤를 누군가 막 황급히 쫓아오는 거예요. 바로 왕건의 서경 행차 소식을 알게 된 김씨성을 가진 호족이었습니다. 자, 이 김씨 호족은 무슨 일로 이렇게 왕건을 급하게 쫓아왔을까요? 자, 이 남자는요, 왕건을 향해서 간절하게 말합니다. 폐하를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야, 왕건이 자신의 집에 머물러줬으면 하는 그 간절한 뜻을 밝힌 겁니다. 왕건은 그의 간절한 청에 김씨 호족의 집에서 그래서 이틀을 머물기로 합니다. 어허. 그리고 그날 밤 김씨 호족은요, 왕건이 소스라치게 놀랄 일을 벌입니다.
태조가 이틀 밤을 머무는 동안 두 딸을 각각 하룻밤씩 모시게 하였다. 충격적이게도 김치성의 호족이 자신의 두 딸에게 각각 하루씩 왕건을 모시며 동침토록 했던 겁니다. 자매가 함께 왕건을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아까 그래서 약간 뭐 대송가 서소가 자매 아니에요? 맞아, 아까 이름이. 와, 진짜로?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자매는 함께 왕건과 궁궐로 돌아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왕건이 혼례를 치르고 모두 다 여인을 궁궐로 데려갈 수는 없죠. 자, 왕건은요, 자매를 부인으로 삼긴 해요. 하지만 그냥 그곳, 서경에서 계속 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왕건이 수도로 돌아가고 얼마 후 서경에 머물고 있었던 이 자매가 함께 뜻밖의 돌발 행동을 합니다. 두 딸은 모두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자매의 아버지는 두 딸이 비구니가 되어서 왕건을 향한 마음을 지킨다면 신의 왕후 때처럼 감동한 왕건이 자매를 궁궐로 데려갈 수 있겠다라고 여긴 것이죠. 자, 자매가 비구니가 됐다는 소식, 진짜로 왕건 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건이 자매를 수도로 부릅니다. 오. 자, 이제 자매의 앞날은 꽃길만 남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왕건이요, 자매에게 예상밖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대들이 이미 출가했으니 뜻을 뺏을 수가 없네. 자, 왕건은요, 자매를 이렇게 돌려보낸 후 서경에 대서원, 소서원이라는 절을 짓게 합니다. 자매는 절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대서원 부인, 소서원 부인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이 밖에도요, 혼인 정책의 성공으로 왕건은요, 평생 동안 29명의 부인에게서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얻습니다. 자, 이처럼 왕건이 적극적으로 펼친 호족과의 혼인 정책의 성공으로 즉위초 불안정했던 고려 내부도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27년 10월, 나라 전체가 경악에 빠질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후백제의 왕 견원, 견원이 기습적으로 신라의 수도 경주를 공격한 거예요. 경주를 점령한 견원은요, 신라의 왕을 자결하게 했고요, 허수아비 왕을 딱 세우고 신라 왕실을 소나기에 넣었죠. 이런 판세라면 이거 후백제가 먼저 삼국 통일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왕건은 견원의 기세를 어떻게든 꺾어야만 했습니다. 왕건은요, 견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판을 뒤엎을 전략을 세웁니다. 자, 과연 어떤 전략인지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태조는 정예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견원을 공산 아래에서 기다렸다. 자, 왕건은요, 견원이 신라를 혼란에 빠뜨린 뒤 지금의 대구 팔공산을 거쳐 후백제로 돌아갈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왕건은 그 견원의 회군길을 노린 매복 작전을 펼치기로 했던 것이죠. 견원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건의 고려군이 돌아가는 견원의 후백제군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런데 왕건? 왕건이요? 네. 와, 난리 났어 지금. 와, 이거 갑옷도 벗고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이 공산 전투의 결과는 고려군의 전멸, 왕건의 완벽한 대패였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왕건은요, 충신들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해 가까스로, 정말 가까스로 고려로 돌아갈 수 있었죠.
견원에게 비참하게 패배한 후 왕건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립니다. 심지어 기세가 한껏 오른 견원에게 나주 땅까지 다시 빼앗겨버립니다. 와. 네, 왕건은요 이렇게 삼국 통일의 판세가 완전히 견원에게 기우는 것인가 이렇게 절망을 했겠죠. 그런데 왕건의 입장이 180도 바뀔 엄청난 사건이 다시 벌어집니다. 어느 날 왕건에게 누군가가 다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견원입니다. 935년 왕건의 최대 라이벌 견원이 고려로 귀부하고 싶다는 파격적인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 후계자로 동생을 앉혔잖아요. 그러면서 견원의 맏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견원을 폐위시키고 가두면서 견원이 본인의 위기를 느끼면서 탈출을 해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견원은 하루아침에 후백지에서 모든 실권을 잃고 왕건에게 투항하는 신세가 됩니다. 왕건은 견원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요. 궁궐에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혹시라도 견원이 마음을 바꿔 왕건을 배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왕건은요, 견원을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특별한 계책을 세웁니다. 자, 과연 이때 왕건의 특별한 계책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왕건이 견원의 집안 사람과 혼인할 결심을 한 겁니다. 왕건은요, 견원의 외손녀, 동산원군인과 정략 혼인을 하게 됩니다. 왕건이 견원의 손녀 사위가 됨으로써 두 왕실이 한 가족으로 단단히 묶이게 된 것이죠. 자, 왕건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려는 후백제인들 차별하지 않는다. 고려로 투항한 후백제인에게도 이렇게 후한 대접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던 935년 견원이 고려에 귀부하고 불과 몇 개월 뒤 왕건에게 믿기지 않은 놀라운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지죠.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신라의 왕이 왕건에게 통째로 신라를 바치면서 고려에 투항하겠다고 온 겁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신라가 고려에 흡수되어 멸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라가 멸망하고 얼마 후 고려 궁궐이 한바탕 시끌벅적해집니다. 혼인을 하나요? 맞습니다. 와. 야. 왕건이 새로운 여인과 또 혼례를 올리거든요. 왕건의 이번 혼인 상대는 신성 왕태후 김씨, 바로 신라 왕의 사촌입니다. 자, 교수님, 이 29번의 혼인 중에서도 이 신라 왕실과의 혼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예. 왕건은 경선왕의 사촌과 결혼함으로써 왕건은 신라 왕실의 일원이 되었잖아요. 이러므로써 이제 신라인들의 반감을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건은 이러한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신라 왕실의 정통성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신라와 후백제의 백성을 고려의 백성으로 분란 없이 흡수하기 위해서 왕건이 각 나라 왕실과 사돈을 맺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936년 신라가 고려에 흡수된 지 불과 1년 뒤 마침내 후백제가 왕건에게 백기를 들고 투항해 옵니다. 왕건이 드디어 간절히 꿈꾸던 삼국 통일을 이뤄낸 겁니다.